여보, 뭐해? 나 영상 봐. 같이 볼래? 그래. 바다 오르간 소리인가 봐. 신기해, 구경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자다르입니다. 저희는 자그레브에서 3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여기 자다르라는 바닷가 마을로 이동을 했어요. 너무 좋아. 나 아침에 바다 보면서 런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좋았어요. 사람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런닝을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해요. 런닝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몇 없었어, 그치? 유럽은 지금까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 런닝을 했는데 한 3km 정도 뛰었거든요. 너무 힘든데 너무 뿌듯하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런닝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연 카페가 있어요.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여기 카페에 와서 지금 커피랑 크루아상을 주문했습니다. 어때요? 약간 유럽 감성 가득가득 하지 않습니까? 나 약간 유럽인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지금 온도 보실래요? 지금 15도예요. 저희가 자그레브에서 3도, 5도. 아메리카노? Yes. And one day cafe? Yes. 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자그레브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엔 있다. 에스프레소만 있었네. 이거 컵 봐. 귀여워. 지금 10도나 높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다르가 일몰 맛집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일몰을 보러 왔습니다. 어제 도착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몰을 어제 못 봤고 오늘은 좀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지내는 동안의 날씨가 좋지 않아. 막 흐림, 비, 강풍주의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지금 안 오니까 오후에도 안 올 수 있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한순간만 볼 수 있으면 돼. 맞아. 오랜만에 조용조용한 데로 와서 좋고 러닝해서 너무 좋고 러닝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아. 저희가 운사술 싸마기로 했잖아요. 오늘 이제 운동 3일째야. 내일 한 번. 난 네 번째거든. 아, 내가 한 번 안 했나? 아, 그래. 난 내일 러닝 또 하면 돼. 운사술 싸매 취지는 여보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 있어, 아침부터. 오. 지금 한 거네. 진짜 지금 한 거야. 오렌지 크림이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치? 지금 했어. 역시 빵은 지금 한 게 짱이야. 맛있다. 우리 눈 뜨자마자 바로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눈 뜨자마자 완전 아침에 함께 이 러닝을 하고 이런 카페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진짜 감사한 일. 그치. 많은 순간에 결혼하길 잘했다. 여보랑 함께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특히 이런 순간 진짜 막 와닿게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뭔가 결혼에 대한 무거운 주제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어떤 느낌? 그런 걸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전 영상에서 저희의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연애, 결혼 다 합쳐서 도합 12주년을 엊그저께 맞이했고요. 이제 13년 차가 됐지. 저희가 연애를 7년 했고 결혼을 2018년 해서 결혼한 지 6년 됐어. 결혼이랑 연애랑 이제 반 정도가 됐네. 6년 차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짬이 있지. 그러니까 완전 신혼이다라고 표현할 순 없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치.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르지만 6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결혼해서 후회한다, 막 결혼 괜히 있어라는 것보다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다행이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야 나와 나랑 런닝하자 나랑 커피 마시자 이렇게 연락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다들 본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 행복합니다. 여보는 어때요? 나는 결혼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누구랑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결혼하면 둘도 없는 왼수가 되거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나는 후자가 돼서. 근데 사실 왼수도 애정이 있어야 왼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
친구인데 의고 왼수야라는 삶을 살고 싶진 않고 친구인데 우린 진짜 좋은 친구야 이렇게 살고 싶은 거지. 매일매일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사이잖아 우리는.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얘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관계가. 만족스럽다. 왜냐? 지금 우리 기분이 좋으니까. 인정, 인정, 인정. 여보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해서 어때 하면 장려하는 편이다. 나는 하라고 하는데 장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안 하지. 그냥 가만히 있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지금 봐. 너무 재밌게 살고 있지 않아? 너무 행복해.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조그만 아침 시간에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엄청 오래된 나무 문이야. 저희는 지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일몰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몇 시게요? 3시 35분. 여기가 일몰이 4시 26분이야. 1시간 남았어.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저 안에가 올드타운이에요. 근데 성벽을 위로 올라가서 거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 성벽을 위로 올라가서 거닐면서 바닷가 앞쪽에 자리를 딱 잡고 일몰을 보도록 하겠다. 그게 나의 목표다. 사실 아까 나왔었어요. 1시쯤?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시 집에 들어갔어. 그치? 되게 넓지? 여기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니 너무 멋진 일이다 이거. 여기 빵 되게 걷기 좋아. 이게 지금 성곽의 옥상 부분이라고 상상할 수 없어. 너무 잘 돼 있어. 되게 넓어요. 그치? 맞아. 잘 돼 있다. 그 바다를 또 위에서 바라보니까 뭔가 더 개방감도 있고. 사실 날씨 좋았으면 그냥 걸어가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무슨 소리야. 맥주 한 캔 하고. 여보! 볼 수 있을 것 같아.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어떻게 진짜 나올 것 같아. 역시 우린 재수가 좋은 애들이었어.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보는 처음에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잖아. 없었다기보다 내가 결혼이 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여보가 결혼 생각이 없었잖아. 그때 썰을 한번 일단 저희의 결혼에 대한 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7년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27살에 둘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더 연애를 하면 32살에 결혼을 하자 이런 약속을 했었어. 근데 32살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냥 내 입장에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갑자기 32살이 됐어. 근데 여보도 알겠지만 30살에서 32살 때 제가 한참 공연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날 때였어요. 그치? 대학로 작품 활동에 있어서 되게 재미를 붙였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2000일이었어요 둘이 맥주를 마시러 왔어요. 근데 이제 영덕이가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나 봐. 앉아보래요. 얘기 좀 하재. 그래서 앉았지.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게 저는 그 전부터 약간 피하고 있던 말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회피를 하고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나한테 빡 들어오니까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영덕이는 결혼을 하기 위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회피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날 물어본 거죠. 저는 영덕이랑 결혼하기 싫다가 아니라 결혼은 무조건 저 친구랑 할 건데 조금만 더 있다가 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치 놀고 그치 싶었던 내 욕심에 조금 더 놀고 싶었던 거야.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덕이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나도 나한테 투자하면서 살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갑자기 이제 눈물이 터지면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여보 나랑 헤어질 거잖아 내가 막 이랬어. 그치? 그때 영덕이가 안 헤어진대. 안 헤어지고 그냥 우리 연애만 하면 된대. 그거는 저한테 마치 헤어지자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날은 확답을 못했어. 그리고 영덕이도 확답을 못 들었고 그렇게 흐지부지 지났고 영덕이가 저한테 그럼 조금 더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랑 결혼할 건데 내 욕심에 조금만 더 있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부터 고민이 들어간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내가 놀다가 결혼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그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공연 왜 하는데 쫑파티랑 시파티 하려고 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했었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혼자만의 삶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어떤 게 더 재밌을지는 상상을 못하고 결혼
결혼을 하면 지금의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미룰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 모두 다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면 여배우의 생은 끝난다. 이제 너의 삶은 없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저는 영덕이랑 결혼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미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런 답변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지, 사실. 그렇네. 그러다가 여차저차 하는 계기로 진짜 저 친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던 찰나에 영덕이가 또 어떻게 눈치가 빨라서 완전 깜짝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제가 거의 막 오열에 오열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32살 10월에 결혼을 했다. 근데 사실 가장 아름다울 때였어. 32살 10월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재미없던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 재밌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을 거야. 지금까지 항상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5년 6년을 지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보한테 자주 하던 말 있잖아. 이럴 거였으면 결혼을 좀만 더 빨리 할 걸. 차라리 뭐 30살이든 31살이든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럼 더 재밌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정말 재밌었지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지금은 완전한 내 베스트 프렌드가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오늘 아침처럼 자다가 눈 떠서 양치만 하고 러닝을 나갈 수 있는 러닝 메이트가 있고 밤에 술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잠잘 때 실컷 떠들다가 웃음 진짜 저희 잠자기 직전에 깔깔거리는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잠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경계가 있잖아. 근데 그런 친구가 365일 24시간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이럴 거였으면 진짜 빨리 할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빨리 했으면 지금 이런 소중함이 없었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모든 건 타이밍이었고 어쨌든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아 좋다. 저희는 정말 결혼을 장려하는데 이런 얘기는 상대는 있고 무언가를 이뤄서 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당장 돈을 1,000만 원밖에 못 모아서 5,000만 원 모으면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 거지. 1,000만 원은 너무 못 모았네. 아니 예를 들자면 이거 얘였잖아. 이그 젬플 EX 이 새끼가 진짜. 그래 그래. 결혼하셔라.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친구랑 항상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또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 우스갯소리로 TV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집을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집을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 전 영상 보시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아 좋다. 여기 앉아서 뭔가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 고수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지. 느낌만 그런 거. 저희 아직 애송이고요. 성장하려면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좋은 것이다 라고 저희는 결혼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잔하러 가자. 진짜? 아니 뭐야 사람 들었다 놨다 해. 짜증나. 짜증나. 갈 거야? 가자. 아싸 어디로 갈 거야? 집에 가자고 한 건데. 2 beer. 2 big beer. Yes. Dumplings. Yes. Thank you. Thank you. 다시 결혼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점은 혼자 편하게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경험을 공감할 수 있잖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혼자 뭐 편하게 내 페이스로 갈 수 있지만 둘이 같이 가면 함께 가니까 내가 나중에 이거 재밌었지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항상 옆에 있는 거잖아. 그게 결혼의 가장 좋은 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든 안 좋은 경험이었든 둘이서 또 다른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여기 아까 그 바닷가에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지나다니면서 저기 한번 가볼까 했던 곳인데 진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야. 맥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너무 재밌다. 재밌잖아. Cheers. Thank you. 드리프트가 맛이 다르네. 훨씬 맛있네. 저희가 이거 페트로 사서 몇 번 먹어봤었거든요. 이게 크로아티아 맥주란 말이야. 이거 펜 드리프트 훨씬 맛있어. 결혼한 이후에는 이렇게 같이 맥주 한두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가장 내 행복 모먼트 끝판왕이야. This is aioli with garlic and inside is prosciutto and cheese. 아 오케이.
땡큐. 그냥 뭐 약간 고로케 같은 느낌 아닐까요? 맛있어? 제일 맛있어. 나 솔직히 1도 기대 안 했거든? 아니 잠깐만, 이 맛이 입에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끝이야? 난 막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근데 맛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 자유로운 곳. 자유롭지만 감성적인 곳. 고귀하게 앉아있잖아. 저희는 어제 못 본 일몰을 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아하니 오늘도 사실 못 볼 확률이 크다. 그치? 못 볼 것 같아. 저희가 여기 자다리에 온 게 일몰 때문에 왔어요. 진짜 오로지 일몰 보려고. 여기가 일몰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일몰을 못 본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단 숙소를 더 넓은 곳으로 연장을 했어요. 일몰 볼 때까지 안 가려고. 우리가 연장한 날까지 일몰을 못 본다? 그럼 또 연장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 자다리의 일몰을 꼭 보여드릴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보, 어제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 안 보일 수 있죠? 내가 볼 땐 오늘 일몰이 없어. 내일 또 다시 나오자. 그래, 알겠어.